모두 모두 쇼! 토끼와 거북이.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했어요. 토끼가 말했어요. 거북이는 엉금엉금 넘어느려 난 깡총하고 정말 빠른데. 시합이 시작되고 모두의 예상대로 토끼가 한참 앞서갔어요. 토끼는 거북이가 여기까지 오려면 한참 걸리겠어. 잠이나 자야겠다 하며 나무에 기대 잤어요. 거북이는 멈추지 않고 열심히 달렸어요. 결국 자고 있던 토끼보다 거북이가 결승점에 먼저 도착했답니다. 동아놀이 준비하러 출발! 우리가 더 빠르다. 우하하. 다시 해. 도전을 받아주마. 받아줘봐. 좋아. 내일 여기서 다시 만나. 곧 밤이 될 거야. 내일도 재밌게 놀려면 이제 자러 가자. 내일 봐. 안녕. 우리도 가자. 에이, 가서 놀자. 안 돼, 안 돼. 재미있는 곳이 있는데. 같이 가. 우와. 손손, 사실 난 로봇이다. 삐리삐리 삐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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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리리리. 나도 나도. 오, 빛나는 이빨. 나는 빛나는 왕맹꽃. 빠밤 빠바바밤. 오, 저기도 가보자. 아, 신난다. 계속 날 거다. 모모하고 손손이 늦네. 시합하기로 한 거 까먹은 거 아니야? 우리가 왔다. 뭐야? 너희 어젯밤에 뭐 했어? 뭐 하긴 신나게 놀았지. 그치? 도끼 옷 입고 빨리 차에 타. 몸이 힘들어. 왜 그러지? 자, 그럼 준비하시고 출발! 부릉부릉! 왜 이러지? 힘이 없다. 모모, 더 빨리! 모모, 대체 자는 거야? 나도 졸려. 부릉부릉! 뭐 하는 거야? 왜 앞으로 안 가지? 부릉부릉! 어제 한숨도 안 자고 놀았나 봐. 안 되겠어. 우리가 왜 쉬어야 하는지 알려주자.
힘도 없고 막 졸려. 이상하다. 내가 힘나는 법을 알고 있는데. 오, 정말? 어때? 좋았어! 그럼 힘을 찾으러 출발! 우리가 더 빠르지. 오늘은 그냥 연습한 거잖아. 내일이 진짜 시합이야. 내일 멋진 시합을 하려면 이제 자러 가자. 응, 모두 내일 만나. 안녕. 다들 잘 들어가. 다들 잘 들어가. 잘 거야? 잘 시간이 어딨어? 놀아야지! 개굴 토끼! 개굴! 토끼! 흡! 아, 미끄럼틀 토끼! 미끌! 배오리 토끼! 차! 닭 토끼! 그아! 사자 토끼! 어흥! 오! 새 토끼! 어? 모모, 손손! 여기서 일하고 있으면 어떡해! 몸이 힘들어. 왜 그러지? 이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 두두두둥! 부릉! 부릉부릉부릉! 부릉! 부릉! 부릉부릉부릉! 으악! 출발! 땅땅땅땅! 경기! 경기 중이었지? 뭐해? 뛰어야지! 우리가 더 빠르지?
너희 꿈놀이라고 알아? 어? 꿈놀이? 어, 자면서 꿨던 꿈을 얘기하면서 누가 더 재밌는 꿈을 꿨는지 시합하는 거야. 부둥. 손손이 재밌는 꿈을 꾸나 본데. 다 같이 한번 해볼까? 꿈꾸기 시합 준비. 시작. 라파파 간다. 우와, 잘 잤다. 어? 모모! 응? 모모 공 좀! 야! 빠샤! 우와, 대단해! 아, 잘 잤더니 힘이 넘쳐! 오야! 빠샤! 내가 간다! 손손 더 빠르지! 이번 모두모두 쇼도 아주 좋았어! 로빈슨 크루소. 로빈슨 크루소는 여행을 하던 중 배가 부서져 어느 외딴 섬에 도착하게 됐어요. 로빈슨은 언젠가 탈출을 하겠다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던 중 원주민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로빈슨 크루소는 붙잡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사람들을 도왔답니다. 결국 다 함께 힘을 합쳐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동화놀이 준비하러 출발! 부파로 한다. 부파 부파. 부파파. 부파파. 부파파파파. 부파파. 부파파파파. 파라파라 파파파 파파파. 도치 부러졌어. 손손이 고쳐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알아? 부파 부파. 손손 봤어? 부파 부파. 부파 부파. 아, 지금 부파 부파로만 말하는 거구나. 나 푸파 푸파 손손 찾고 있다. 푸파. 그러니까 말이 다를 땐 어떡하지? 푸파 응? 푸파. 손손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려나? 푸파 푸파. 오로로로로로 푸파 푸파. 푸파 푸파 푸파. 이야, 진짜 손손처럼 생겼다. 부파하하. 손손, 배 좀 고쳐주겠니?
어, 잠깐, 이게 아니잖아. 진짜 손손 막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 뭐야, 너희 계속 장난칠 거야? 푸파파파. 푸파? 이건 손손이 아니잖아. 응? 파파? 어? 이건 모모가 아끼는 모자인데? 푸파파파파파파파! 마음에 들어? 가질래? 안 돼, 내 거야! 모모, 우리말 할 줄 아네? 아니, 푸파, 못한다! 아니, 푸파파파! 몰라. 뭐야, 모모가 말해버렸어. 선선선선선. 뭐야,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옆에서 보고 있었지. 재밌다. 걱정 마, 배 고쳐줄게. 말이 다르면 이야기할 때 힘든 것 같아. 무슨 방법 없나?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도서관에서 좀 더 이야기해 볼까? 꼭 말로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손손, 몽추하고는 말 달라도 잘 노는데? 그러네.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지. 어때? 재밌겠다. 자, 시작해 볼까? 섬이다! 이제 배를 고칠 수 있겠어! 어? 아무도 없나? 사람이다! 반가워요. 난 로빈슨이라고 해요. 푸파? 푸파파파? 푸파파파파? 푸파파? 그러니까... 말이 다를 땐 어떡하지? 아, 이쪽! 여기가 부러졌어. 도와줄 수 있어? 푸파! 푸파! 파파파! 푸파! 파파파파파 푸르르파? 뭐라고 하는 거지? 푸파? 어? 배를 고쳐주는 건가? 푸파? 그림을 왜 그려? 그림 그리는 거 말고 푸파? 그게 배를 고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지? 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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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마워. 그러고 보니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지?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었고. 짜잔! 지금부터 연극 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푸파파파파!
이게 이거, 이게 이거. 푸파? 푸파. 맞아 맞아, 이게 배야. 푸파. 라라라라라라라.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우르르르르르르르르. 우르르 쾅쾅쾅쾅. 이제 빠지지. 푸파 화직 화직. 오 맞아, 배가 꽈직했어. 그래서 고쳐야 돼. 꽈직하고 부순하는 게 아니고. 자 봐봐, 라라라라라라라, 꽈직.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푸파! 라라라라라라! 푸파 푸파! 푸파? 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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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딜 가는 거지? 못 알아들었나? 오, 배를 고쳐주려나 봐. 고마워. 우르르르르르르르르. 자, 시작합니다. 정답! 놀랐을 때! 어? 한 번에 맞추다니. 너무 쉽잖아. 멍멍조스도 같이 놀고 싶나 본데. 좋아, 멍멍조스가 뭘 말하는지 먼저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정답! 손손을 좋아한다. 그게 뭐야? 그게 이럴 수가. 맞췄다, 맞췄다. 이번 무드모드 쇼도 아주 좋았어. 외나무 다리 위에 두 염소. 어느 날 갈 길이 다른 두 염소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요. 비켜, 내가 먼저 갈 거야. 못 비켜, 내가 먼저야. 결국 두 염소는 먼저 가겠다고 머리를 땅땅 부딪히며 싸웠어요. 비키란 말이야. 못 비켜. 그렇게 싸우던 두 염소는 다리 위에서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강에 빠져버린 두 염소는 다리를 건너지 못했답니다. 동화놀이 준비하러 출발! 이번엔 꼭 건널 거야. 외나무 다리 건너는 거 어렵다. 잘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넘어지기 전에 후다닥 달려가면 어때? 좋은 생각인데. 후다.
후다다다다다닥 빠르게. 아, 후다다다다다닥. 오라 오라라라라라. 안 넘어졌다. 이거 재밌는데. 어? 선선도 해볼래. 으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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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오래 버틸 거지. 아니다. 천천히. 가가가가가이고. 이겼다. 모모 한 번 더 해. 나도 할래. 좋다. 덤벼라. 나 파파도 같이 해. 그럴까? 어, 그런데 우리가 원래 뭘 하려고 했었지? 어? 우리 오래 버티기 시합하는 건데? 우리 외나무다리 건너는 방법을 찾기로 하지 않았나? 아, 맞다! 그랬었지? 자, 다시 모여! 저길 잘 건너려면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잘 잡아야 해. 맞아. 긴 나뭇가지를 들면 중심을 더 잘 잡을 수 있어. 그럼 긴 나뭇가지를 찾으러 가볼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 핀핀, 손손도 나뭇가지 찾았어. 오. 내 나뭇가지가 더 크네. 뭐? 뭐? 손손 곧 돌아온다. 자, 내 나뭇가지 크다. 조금만 기다려라, 모모. 손손손손손손. 모모, 다른 애들은? 아, 내 나뭇가지보다 더 큰 걸 찾아보겠다고 갔어. 그런 건 없겠지만. 나뭇가지 큰 걸 왜 찾아? 어? 그러게? 이걸 왜 하고 있지? 왠지 알 것 같은데. 친구들 오면 다 같이 이야기해보자. 우리 외나무 다리를 잘 건너고 싶었는데, 그치? 응, 처음엔 잘 건너는 방법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갑자기 다른 걸 하게 됐어. 어, 왜 그런 거지? 모여볼래? 어때? 오늘도 재밌는 동화놀이가 되겠는걸? 자, 시작해 볼까? 이번엔 꼭 건널 거야. 건널 거다. 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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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이거 다시 해봐야지. 외나무 다리 건너는 거 어렵다. 잘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면 되지. 얘들아! 나 방법 찾은 것 같아! 넘어지기 전에 후다다닥 뛰어서 재빨리 건너는 거야! 후다다다다! 자, 그럼 간다! 어머야! 으아! 멈추지 않아! 으아!
자, 후다다다다다다다다. 이야! 자, 아, 여기까지는 아무도 못 뛰어. 나도 해봐야지. 라파파는 안 해? 나도 해볼까? 그런데 우리가 원래 뭘 하려고 했었지? 그러게. 우리 이렇게 놀기로 했었나? 아, 생각났다. 모여봐. 우리 같이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뭘 하려고 했는지 알아보는 거야. 좋은 생각이야. 과거로? 그래. 그럼 조금 전으로 출발. 조금 전으로 왔다. 우린 여기서 모모를 보고 있었어. 난 외나무 다리를 가다 떨어졌었지. 전선은 이렇게 말했어. 외나무 다리 건너는 거 어렵다. 그 다음에 난 잘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난 지금부터 알아보면 된다고 말했어. 오, 바로 그거야. 우린 외나무 다리를 잘 건널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 과자, 그래, 그랬어. 좋아, 뭘 하려고 했는지 알았으니까 다시 돌아가 볼까? 응, 가자. 좋아! 잘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이번엔 잊지 말고! 새는 중심을 잘 잡네. 우리도 새처럼 이렇게 걸어볼까? 이건 어때? 오, 좋은데? 이러니까 중심 잡기가 편해. 우와, 좋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외나무 다리를 건너볼까?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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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좋아, 다 건넜다. 난 빠르다. 내가 더 빠르다. 난 움직이면서 빠르다. 응? 달리기는 내가 더 빨라. 손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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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우리가 뭘 하려고 했지? 아, 맞다! 청소하려고 했지. 뭐뭐 닦자. 응. 자, 이번 모두모두 쇼도 아주 좋았어. 황금 물고기. 늙은 어부는 소원을 들어주는 황금 물고기를 잡았지만 놓아주었어요. 부인은 그 사실을 알곤 화를 냈어요. 아, 보물을 달라고 해요. 욕심은 끝이 없었죠.
성을 달라고 해요. 절 여왕으로 만들어줘요. 그러자 웃는 시간보다 얼굴 찌푸린 시간들이 많아졌죠. 그걸 깨닫게 된 노부부는 오손도손 살던 때로 돌아갔답니다. 어? 동화놀이 준비하러 출발! 주지 멍큐. 이건 뭐지? 오, 자, 붙어라 호이지. 와, 이번엔. 누굴 잡을까? 에헴. 잡을 수 있음 잡아봐라. 잡아주지. 공룡이다. 뭐? 공룡? 어디 어디? 헤이! 와! 당했다. 떨어진다. 이때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잡았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좋다. 내 소원은 모모보다 더 큰 라파파를 잡는 거다. 라파파? 라파파는 엄청 크잖아. 라파파 잡을 거야. 안 살려준다. 네, 찾아보겠습니다. 슝. 오, 같이 가. 슝. 어? 끼. 찾았다. 뭐야? 잡아라. 오. 잡았다. 오. 오. 왜 안 잡히는 거야? 막 답답해. 왜 그런 거지? 안 되겠어. 더 큰 낚싯대를 만들어서 라파파를 잡을 거야. 영차. 영차. 짜자자자자자자. 너는 작아서 안 잡는다. 라파파! 야! 아무래도 다 같이 이야기해봐야겠어. 여기 막 답답하고 힘들어.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정말? 모여봐. 어때? 이번 동화놀이도 재밌겠어. 볼까?
배고파. 걱정 마. 선선히 물고기 잡아올게. 빨리 물고기 잡아야지. 오이차. 어디 먹을 거 없나? 오, 새우다. 어? 이건 내 거야. 저리 가. 새우. 잡았다. 오! 무거워. 엄청 큰 물고기인가? 잡혔잖아. 안 돼. 살려줘. 겨우 잡았다. 응? 뭐야? 작은 문어잖아. 내가 작아? 너보다 큰데? 그런가? 좋아. 날 놓아주면 더 큰 물고기를 잡게 해줄게. 어? 정말? 짠! 이걸 쓰면 나보다 더 큰 물고기를 잡을 거야. 오, 좋았어. 그럼 난 간다. 응, 잘 가. 이야, 걸려라, 큰 거. 더 큰 거 잡아서 많이 많이 배부르게 먹을 거다. 어, 잡았다. 이게 뭐야? 가을이 살려! 안 잡히는 거야. 막 답답해. 왜 그런 거지? 배고픈데 아직 못 잡은 거야?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혀. 잡혔다. 뭐야, 작잖아. 이 정도면 배불리 먹을 수 있겠는데요? 싫어, 더 커야 해. 큰 거 잡을 거야. 이어쳐. 잡혔다. 크다. 난 황금고래. 날 만났으니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배가 고파. 그래서 엄청 큰 물고기 잡고 싶어. 너처럼. 그렇다면 날 데려가. 오, 그래. 끌어올릴 수가 없어.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마음이 막 답답하다. 배도 고파. 그래? 조금 전에 물고기를 잡았었잖아. 응, 너처럼 크지 않았단 말이야. 크지 않으면 어때? 그 물고기를 먹었으면 지금처럼 힘들진 않았을 거야. 그런가? 크지 않아도 돼. 물고기 두 마리만 있어도 배부를 거야. 오, 소원을 들었다. 얄리얄리 얄랴시종 얄랴리얄랴. 물고기 나와라. 하나, 두 마리. 낚시 솜씨가 대단한걸. 큰 것만 잡으려고 했었는데 욕심을 안 내니 마음이 편해. 배고파. 빨리 가서 물고기 요리해 먹자. 응? 황금 고래야, 물고기 고마워. 그래, 잘 가. 너도.
오늘은 뭘 입지? 이걸 볼까? 이것도 어? 읽어야지. 모모, 그거 내가 읽으려고. 모모, 이거 한 번에 다 읽을 거야? 응, 한 번에 다. 이거 한 번에 다 보려면 열 밤은 걸리겠다. 아, 좀 많았나? 응? 그럼 이건 내가 볼게. 그럼 이 책은 내가 볼게. 보려던 책이 여기다 있네. 알았어, 나눠보자. 이번 모두모두 쇼도 아주 좋았어. 늑대와 아기 염소.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에게 모르는 사람에겐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걸 안 늑대는 엄마 염소로 변장을 했죠. 엄마야, 문을 열어주렴. 그러자 아기 염소들은 늑대가 엄마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어요. 결국 아기 염소들은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는데, 그때 엄마 염소가 나타나 아기 염소 모두를 구해줬답니다. 동화놀이 준비하러 8, 9, 10. 자, 이제 찾는다. 뭐야? 찾았다. 들켜버렸어. 잘 좀 숨어봐. 또 어디 있을까? 안 들킬 줄 알았는데.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다 찾았다! 너무 쉬운데? 모모 너무 잘해. 술래 바꿔. 좋아, 이번 술래는 나 핑핑. 좋아, 난 숨는 것도 잘하지. 이번엔 손손도 잘 숨는다. 자, 그럼 시작한다. 하나, 둘. 손손, 어디 숨지? 오! 여긴 내 자리야! 나도! 어쩌지? 이러면 나무인 줄 알 거야. 그럴 리 없잖아. 어디 숨지? 손손, 어디 숨지? 저기다. 아홉, 열. 자, 이제 찾는다.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데. 저리 가, 저리 가. 이번엔 잘 숨어봐. 또 하는 거야? 언제? 지금! 이번엔 내가 술래할게. 다
아들 어디 숨은 거지? 찾았다. 전선 이제 안 해. 안 할 거야. 또 이러는 거야? 아무래도 다 같이 이야기해 봐야겠어. 자꾸 안 되니까 손손 기분이 안 좋다. 그럼 하기가 싫어지겠구나.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는데 들어볼래? 어때? 이번 동화놀이도 재밌겠어. 자, 시작해 볼까? 이야기를 들었어. 네. 걱정 마. 늑대한테 들키지 않게 잘 숨으면 되니까. 아, 그럼 내가 늑대를 해볼 테니까 모두 숨어봐. 좋아. 하나, 둘, 셋. 어디에 숨지? 아, 저기가 좋겠어. 안 보이겠지? 아홉, 열, 아홉, 난 늑대다. 아기 염소들이 어디에 있을까? 숨은 건가? 손손 찾았다! 들켜버렸잖아! 들켰어, 들켰다! 난 늑대한테 잡아먹힐 거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떡하긴, 다시 해보면 되지. 다시? 응, 내가 널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생각해봐. 다른 애들은 어디 있을까? 손손을 어떻게 찾았는지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숨었었는데. 이건! 아, 손손보다 작잖아! 그래서 보였구나! 다 찾았다! 핀핀이 다 찾아버렸어. 한 번 더 해. 이번엔 안 걸릴 거야. 응? 이번엔 손손도 꽁꽁 숨을 거다. 응, 좋아. 하나, 둘, 셋, 꽁꽁 넷. 숨을 거다. 자, 뭐야? 너무 작다. 귀엽다. 그럼 이렇게. 아니야. 작아서 보인다. 어떡하지? 어디 숨지? 손손 어디 숨지? 아홉, 열! 자, 찾는다! 어디에 숨었을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야, 손손이잖아! 어떻게 알았지?
초식물하고 다른걸? 응? 또 찾아야지. 응? 음표식물하고 다르다고? 자, 아! 음표식물은 소리가 나지. 손수는 소리 안 냈었네. 왜 걸렸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더 잘 숨을 수 있다. 아우!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 손수 빨리 숨어! 아, 배고파. 얼른 아기 염소를 잡아먹자. 어디 숨었을까? 여기에도 없고, 어? 저쪽에 숨었나? 없네. 어? 이 음표 식물은 좀 큰데? 또로롱, 또로롱. 어, 소리가 나는 걸 보니 음표 식물 맞네. 여긴 아기 염소가 없군. 다른 데로 가봐야겠다. 아, 배고파. 늑대 나갔다! 숨바꼭질 대성공! 행동 받아! 공을 잘 못 받겠어. 어떻게 하면 좋지? 손손은 알고 있다. 뭘? 딩동 공 받을 때 눈 감고 이렇게 한다. 그러지 말고 눈 번쩍 떠봐라. 아, 내가 그랬구나. 좋아, 다시 던져봐. 자, 간다. 받았네. 좋았어, 딩동. 잘 안 될 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 이번 모두모두 쇼도 아주 좋았어. 모두모두 쇼!